허휴. 자,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66화가 공개가 되었어요. 야, 이거 계속해가지고 뭐 역대급 에피소드를 찍고 있는데요. 66화 설명란을 보니까 파이널 배틀 비긴, 최종 결전이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야, 이걸로 보아서 이제 에피소드가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다퍼콩님이 에피소드가 좀 이제 좀 길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뇌절 안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시려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 변기 vs 카메라, 스피커, TV 연합 진영의 최종 결전 시작합니다. 자, 이제 거의 뭐 엔드게임급 총력전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쏴라! 뿡뿡! 얘는 좀 귀엽네. 아니, 나오자마자 컷이라니. 열심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뭐야!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타이탄들이 G토일렛과 박사토일렛한테 처참하게 밟혀있는 모습? 65에서 이런 장면 없었잖아. 충격에 휩싸인 카메라맨들. 화가 난다! 자리 비켜! 칼 고맙습니다. 마무리! 살려. 잠깐! 저번에 나왔던 스피커, 암살 스피커 우먼이랑 스피커맨까지. 아이, 변기 고객님. 시원하게 두피 마사지 해드릴게요. 어때요? 시원하시죠? 자, 헬기콥터가 또 가로막고. 또 오랜만에 나온 저격 카메라 우먼. 자, 가볍게 저격으로 헬기 변기들 잡아내고요. 야, 이거 조금 위험한데 진짜? 아니 뭐야! 변기가 왜 공격해? 라고 말하는 순간 TV 우먼이 있었구나. 조종해가지고 잡았나보네. 잠깐, 그리고 이거 이 조합 우먼계의 3대장이죠. 우먼 어벤져스, 걸벤져스 총 집결했습니다. 아, 이 셋이 언젠간 같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보게 되네 이걸. 오케이, 일어나세요. 저거 G토일렛 레이저 아니야? 잠깐, 이 글리치는 그렇습니다! 글을 빼먹으면 안 되죠! 컷! 바로! 나이스! 너무 멋있어. 이거 타스맨과 타카맨 무적의 듀오에 이은 미니 버전 무적의 듀오 완성이네요. 와, 지렸다. 잠깐, 텔레포트해서. 야야야야야야야! 박스 토일렛 왔다! 도망쳐! 오케이. 쌍돌빵님도 도망가고, 넌 나 따라와. 들어가야 돼! 빨리 와, 빨리! 안 돼! 눈앞에서 떨렸어. 잠깐, 어디로 데려간 거야? 어? TV맨들이 잔뜩. 이거 새로운 공간인데? 이게 뭐야? 설마! 여기 카메라, 아니, 저기, TV 진영이야? 거기에 흰색 TV맨까지? 이거 뭐 박사 TV맨인가? 이 소리는! 나왔다! 타이타 TV맨! 기다리고 있었어! 자, 그럼 이제 66화 분석 들어갑니다. 우선 서로 총 공세에 들어간 와중에, 자,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뭔가 쌩 하고 지나가는데요. 보셨어요? 변기를 거의 뭐 카트라이더로처럼 타고 있는 스피커맨인데, 이거 초반부에 변기 카트 타고 어그로 끌면서 도망가는 그 스피커맨인가 카메라맨 있었잖아요. 걔랑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마 어그로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진영 쪽에서도 조금 미니미니한 로켓 헬기가 나타났는데요. 야, 이거는 무려 8발이나 쏠 수 있어요. 오, 공격력이 상당합니다. 등장과 동시에 바로 컷당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판 같은 게 있어요. 간판 같은 게. 저기 보시면은 글자가 쓰여 있거든요. 빛이 들어올 때 프레임단으로 살짝 보면은
뭔가 앞에 글씨가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근데 연기 때문에 흐려가지고 앞에 글자는 A인 것 같은데 형체를 알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판으로 메시지 날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그럴 때마다 시크릿 에이전트가 나타났었거든요. 이걸로 보아 시크릿 에이전트가 남겨놓은 메시지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태블릿에 뭔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와 진짜 나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잖아. 바로 타이탄들이 처참하게 짓밟혀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전에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 장면이 살짝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시크릿 에이전트의 얼굴이 있죠? 바로 이 메시지 시크릿 에이전트가 직접 보낸 그런 겁니다. 뒤에 얼굴 형태 보이시죠? 근데 이게 단어가 너무 흐릿해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게 프레임 단위로 한 칸씩 한 칸씩 한번 살펴보시면 위에서 오른쪽 글자는 타이탄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단어는 데드. 그러니까 타이탄스 아르 데드. 타이탄들이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시크릿 에이전트예요. 제가 진짜 이거 보자마자 그냥 소름이 너무 돋아버렸는데 아니 65화에서 분명히 뭐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저는 잘 도망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그 이후에 이제 사망한 장면이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사진에는 스키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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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키비디 언어로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병기 진영이 약간 타이탄 박살 인증샷을 예 보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게 타이탄들이 죽었다고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진짜. 아니 원래 같으면은 타이탄 TV맨과 3대장 포스로 딱 나와가지고 G 토일렛하고 이제 박사 토일렛 얘네들과 이제 최종 결전을 보내야 되는데 주인공급 인물이 두 명이나 한 번에 사라진다? 저는 이 사진 가짜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시크릿 에이전트가 왜 타이탄들 죽었다고 얘기를 한 거지? 아 일단 타이탄들에게 지대한 그 신변에 문제가 생긴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제발 무사히만 해다오. 그리고 나서 충격을 받은 카메라맨들 광란 모드에 들어갑니다. 즉 미쳐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폭주 모드에 들어가서 빠르게 좀 도망칠 수 있게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누군가한테 칼을 건네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찌르자마자 되돌아봤을 때는 바로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 인물 시크릿 에이전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잠깐 나와가지고 잠깐 나왔다가 바로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카메라들을 도와주는 걸로 보아서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시크릿 에이전트는 카메라 연합 쪽 편입니다. 이제 진짜 조만간 그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암살 스피커맨과 스피커맨과의 합작 콜라보 두피 마사지 어택 좋아 죽죠. 아 그리고 카메라맨 여유가 미쳐요. 그냥 저격하면서도 따봉을 날려주는 모드. 처음에는 저는 변기가 공격 오길래 뭔가 싶었는데 지금 몸쪽에 이렇게 파랗게 전기들이 피어 올라오는 걸로 보아서 TV우먼이 예전에 정지 공격을 했었잖아요. 약간 마비시킨 상태로 정신조종까지 같이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TV우먼 깔끔하게 마무리 걸벤져스 완성. 자 그리고 글리치 토일렛을 타고 온 쌍트로뻑맨까지 멋지게 등장해요. 아 근데 스피커 우먼이랑 카메라 우먼을 시원하게 따봉 날려주는데 표정이 탐탁치 않거든요. 저번에 목숨을 구해준 걸로 보아가지고 둘이 좀 이제 많이 친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TV 우먼 얘 쌍트로뻑맨 폼잡고 있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리고 TV맨이 쌍트로뻑맨에게 뭔가 말하는데 요거를 거꾸로 들어보니까 빨리 도망치라는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데려가고 자 의문의 TV맨들이 잔뜩 있는 공간에 왔는데 카메라 우먼과 약간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것으로 보아 이들도 이 TV 진영의 베이스로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장소 자체가 그 베일에 쌓여져 있는 그런 공개되지 않는 시크릿 플레이스였던 거지. 자 박사 TV맨으로 추정이 되는 흰색 TV맨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하면서 파장을 내리쪄요. 이 부분을 거꾸로 들어보면은 이곳은 기밀이야.
라는 말과 함께 저 TV 파장으로 카메라맨의 기억을 지워내는 것 같아요. 이걸로 봐 TV 진영 자체가 카메라 연합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정체를 들키기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가지고 신비주의 컨셉으로 남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타이탄 팀맨 슈퍼 업그레이드한 모습을 등장 예고하면서 마무리하죠. 기다려라.